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기여금이 이해 당사자가 된 충돌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제주도가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거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2013년 제주세계 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 용역에서 제도 도입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계가 징수 방식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환경보전 기여금의 앞으로의 도입 계획 잠시 후 기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